겨울하면 역시 눈멍이죠. 올 겨울 들어서자마자 엄청 춥더니 눈도 자주 내리네요.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더니 금세 쌓였어요. 꽃과 함께 눈 내리는 모습 보며 멍 때리게 해보아요. 어머머, 저 눈 속에 사람이 지나가요. 보셨나요? 보신 분들은 눈멍을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이제 꽃멍 이어집니다. 꽃순이가 꽃멍을 빼놓을 수 없죠. 요 아이는 푸프레아 사랑초인데요. 화원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가격도 착한 데다 꽃 인심도 우한 사랑초랍니다. 물 주고 실내에 잠시 뒀더니 꽃잎을 펼치는 순둥인데다 구근도 안 캔 채 휴면했는데도 꽃이 풍성하게 피었어요. 하얀 눈송이처럼 화사한 꽃 보며 올 겨울 행복 속으로 퐁당해 보세요. 카랑코의 겹꽃 칼란디바랍니다. 못다 핀 미니 장미 한 송이가 피고 있어요. 카네이션 같은 꽃 모양에 반했답니다. 아이비 제라늄이 이 추운 겨울에 꽃을 피웠어요. 작년 1월에도 한 송이 폈었는데 그동안 키웠던 아이비들은 초록별로 보내서 겨울에도 꽃이 핀다는 사실을 몰랐나 봐요. 아주 오래된 흰색 겹시크라멘이 있는데 봄에 피는 아이라 겨울꽃 보고 싶어 데려왔어요. 벌레잡이 제비꽃인데요. 벌레를 잡는 식충식물이에요. 제가 오래 키운 모라넨시스는 봄, 가을에 꽃을 피우는데 아그나타는 잎도 엄청 크고 겨울에도 꽃을 피우고 있어요. 로바타 사랑초인데요. 개나리 색감에 앙증맞은 노란 꽃이 너무 귀엽고 예뻐요.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뛰어나 공기 정화에 좋은 양치 식물 보스턴 고사리예요. 겨울에도 새순들이 올라오는 중인데 이번 겨울은 너무 추워서 실내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 덩치가 너무 커져서 엄두가 안 나네요. 앞전에 영상 올렸던 스테노린차 사랑초꽃도 아직까지 피고 있답니다. 많진 않지만 꽃 귀한 겨울에 제라늄 꽃들이 있어서 눈이 즐거워요. 화원표 제라늄 무명이에요. 이름을 찾고 싶네요. 하얀 눈이랑 주홍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서비스로 받아왔던 불스아이. 풍성하진 않지만 봄부터 계속 꽃을 피우고 있어요. 요 아이도 무명이에요. 비슷한 이름이라도 찾고 싶어요. 12월 초까지 풍성했던 모습이에요.
골드리프 제라늄은 부비부비를 안 해줘도 자가수분으로 시방이 잘 생기네요. 구근관리도 귀찮은 내가 씨앗파종까지 하게 생겼어요. 가지 삽목이 아닌 씨앗으로 자란 개체는 부모를 닮아도 같은 이름을 쓸 수 없고 다른 품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해요. 베고니아 마큘라타예요. 11월에 꽃폈던 모습인데요. 잎에 하얀 땡땡이 무늬가 눈송이를 닮아서 올려봤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